안녕하세요. PS입니다. 드디어 LCK 서머 플레이오프 일정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롤드컵 일정도 꽤나 빡빡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빠르게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위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느냐, 좀 더 재미있는 경기 시청을 위해 플레이오프 단계 밴픽 포인트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각 팀별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렸듯 프로팀 단계에서 밴픽 구도를 짤 때는 원딜에 어느 정도 밴카드를 쓰고 어떤 원딜을 가져올 것이냐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필밴해야 하는 카드를 팀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첫 번째 큰 틀이 완성되죠. 그래서 원딜 쪽 티어 정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딜부터 정리하는 이유는 쓸만한 원딜이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원딜 라인 자체의 챔피언 수가 적기도 하고 PS표 티어 리스트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지금 이 말의 뜻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1티어에는 애쉬와 캐트를 두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올라와 있는 팀들의 바텀라인 선수들은 모두 라인 주도권을 내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텀라인에서만큼은 초반부터 줄 건 주고 2코어 타이밍을 노리자 이런 마인드를 굳이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1티어의 애쉬와 캐틀 같이 초반부터 강력하면서 중후반까지 그 힘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챔프가 딱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밴픽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애쉬와 캐틀을 모두 밴한다, 또는 애쉬나 캐틀 둘 중 하나를 밴한다. 1번 케이스대로 가면 2티어 라인에 있는 원딜들을 조합에 맞춰 뽑아주면 됩니다. 2번 케이스대로 설계를 했다면 상대에게 1티어 라인 원딜 카드를 주고 이를 대항할 만한 카드를 꺼내는 대신 다른 라인 탑티어 카드를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2번 전략대로라면 꺼내볼 수 있는 카드가 진, 세나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세나는 최근 LCK에서 가치가 확 올라온 느낌입니다. 애쉬 캐틀 구도가 잡히기 시작할 때쯤에는 LCK에서도 진을 많이 사용했으나 특히 T1을 중심으로 세나를 기용하는 모습이 점점 더 늘어났죠. 무난히 라인전 단계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글로벌 궁극기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상체 캐리력을 믿어볼만 하다면 세나를 제쳐둘 이유가 없습니다. LPL은 여전히 진을 애쉬 캐틀의 대항마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이 단독 성능으로 2티어급이다 라기보단 애쉬나 캐틀을 상대할 수 있다는 역할 하나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바꿔 말하면 애쉬 캐틀이 모두 밴이 되었다면 굳이 진을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은 픽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즈리얼입니다. 여전히 이즈리얼의 가치는 2티어 정도로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초반에 바텀 주도권을 내줘야 하고 줄 건 주면서 버텨야 하는 픽이다 보니 LCK팀 들이 지금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칼리스타를 포함하여 다양한 카드로 이즈리얼 공략이 지금도 가능하다 판단을 하는 모습이고 과연 이를 역이용하여 반대로 이즈 중심의 조합을 짜오는 팀이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그 외에 카드들은 꺼낼 수 있다 정도이지 승률을 확 높여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되기엔 뭔가 한두 개씩 부족합니다. 바텀 루시안 돌리기, 직스 비원딜, 미포나 칼리스타로 만족하기, 애쉬 내주고 자야라칸 뽑기 등 모두 차선책들일 뿐입니다. 소나록스 조합은 더더욱 안 나올 것입니다. 원딜 선수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숙련도가 떨어진 소나를 사용하면 원 전략의 가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다른 버전으로 응용이 불가능한 원톨 전략을 이 중요한 무대를 위해 연습할 일이 없는 것이죠. 바텀 구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구도를 기억하며 정글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서폿이 아닌 정글부터 살펴보느냐, 이쪽도 정글 챔피언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선픽을 하며 턴을 버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니달리와 릴리아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둘은 챔프 자체의 성능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선픽으로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쉬 캐트를 밴하고 릴리아 니달리 중 하나를 밴한 뒤 남은 것을 선픽, 이 구도가 블루팀이 가장 선호할 만한 구도입니다. 릴리아부터 더 뜯어보죠. 처음 릴리아가 등장했을 때에는 좋다 안 좋다로 말이 많았던 카드였었죠. 이때 당시 강조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반 릴리아 동선을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 기동력에 기반하여 초반에 분명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챔프다. 두 번째, 이후 라인 주도권에 힘입어 성장할 시간을 벌면 2코어 플러스 초식의 타이밍부터는 계속해서 전성기가 이어진다. 특히 2번 항목이 앞에서 다루었던 바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두 원딜의 성향과 맞물리죠. 이후 프로팀에서 지속적으로 조합과 초반 전략을 연구하고 실제 LCK에서 계속 기용한 결과 LCK의 10번 등장에 모두 승리를 거두는 매우 기묘한 결과까지 따냈습니다. 이제는 이 지표를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고 프로팀에서도 릴리아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릴리아를 내주고 정글에서부터 카운터를 치는 구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라인 주도권도 어느 정도 우위에 두고 1-2코어 전 타이밍에 확 굴려야 합니다. 하지만 원딜 쪽 밴카드가 강제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보장하는 구도가 나오기 힘들고 한두 번 실수가 일어나면 릴리아가 빵끝 웃을 상황이 다가오기에 카운터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 난이도가 상당하죠. 대신 원딜 쪽 구도와는 다르게 카운터
전략을 준비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릴리아는 명확하게 1, 2코어 전 타이밍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챔프입니다. 세트, 올라프, 그브 같은 카드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LCK에서는 헤카림, 중국에서는 카밀 등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PL에서 나닙 올라프가 등장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냥 뚜벅이들은 릴리아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일단 릴리아를 상대하기 위해선 칼부 잡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초반 갱킹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케인이나 녹턴까지도 조커픽으로 연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LCK에서는 DRX의 표식 선수가 4번 사용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고 담원게이밍의 캐니언 선수 역시 인터뷰에서 릴리아를 굉장히 고평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핫한 챔프가 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니달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릴리아의 대항마들을 모두 제쳐두고 니달리가 가장 릴리아를 상대하기 좋은 챔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 니달리와 릴리아를 둘 다 배나거나 하나만 살리고 선픽으로 가져오는 구도를 짤 테니 맛 매치업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니달리는 압도적인 성장력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게임을 굴려나가는데 최적화된 챔피언입니다. 단독으로 그냥 기용하기보단 트페, 레넥톤과 같은 하드 CC를 가진 챔프와 조합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카드이죠. 이번 포스트 시즌에 참가하는 팀들이 모두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챔프이며 특히 담원의 캐니언 선수는 7.7승 100%라는 무서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담원전에서는 필벤 카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약 니달리와 릴리아가 모두 벤이라면 무난한 볼베, 그브, 리신, 세주와 같은 챔프들도 손을 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필승 카드라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라인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제는 탑과 미드, 서포 쪽 필벤 카드를 짚어가며 남은 구도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루시안입니다. 루시안은 탑, 미드, 원딜 모두 기용이 가능해졌을 정도로 강력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고성능의 챔프는 밴하는 게 전략을 짜는 데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여전히 초반 역설계로 루시안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왔다면 풀어줄 수는 있겠으나 그러기엔 10.16 패치 버전 루시안 자체가 강력하기도 하고 정글의 AP 카드들 바텀의 세나라는 카드까지 루시안이라는 챔프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짜기가 편합니다. 게다가 미드에서는 난입 세트, 갈리오 등 든든한 챔프들이 여전히 성능이 좋기에 충분히 루시안 자체가 맛이 살아있는 그런 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첫 번째 단계에서 밴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는 더 강력한 필벤 카드입니다. 어느 라인을 가도 이상하지 않은 괴물 같은 챔프이기에 세트는 그냥 필벤으로 둬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0.18 패치 세트는 너프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죠. 트패도 높은 확률로 밴이 될 챔프입니다. 비록 너프를 먹었으나 여전히 라인젤에서 쉽게 말리지 않고 글로벌하게 게임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 운영 강점이 너무나 뚜렷하며 대부분의 미드라이너들이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아칼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탑 미드로 사용될 수 있고 파일럿에 따라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카드이기에 1.5 티어급 필벤 카드로 두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구도가 잡히시죠. 루시안 세트 특패에 릴리아 또는 니달리, 애쉬 또는 캐틀, 그리고 아칼리까지. 이 구도 안에서 의도적으로 밴을 풀고 카운터 전략을 준비하는 식으로 큰 전략들이 짜여질 것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밴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들을 밴을 해야 하는데 혹은 이 페이지에 추가로 밴을 해야 할 텐데 이때는 2티어 라인에 있는 챔프 밴이나 상대팀 저격 밴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 언급이 안 된 라인이 있죠. 서폿 라인입니다. 이 라인은 필밴 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밴에서 나쁠 건 없는 카드들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서포터의 밴픽 구도는 노틸러스와 바드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노틸러스의 경우 무난한 라인전, 게임 설계 능력과 더불어 확정 이니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프로팀 단계에서 선호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군을 지키기에도 무난하다 보니 모든 원딜러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바드의 경우에는 서포터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며 상대 뚜벅이 챔프들을 강하게 저지할 수 있고 게임 설계 능력 또한 서포터 중 단연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16 패치에서 W의 유지력이 하향되면서 라인전에 더욱 영향을 줬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LCK 최상위권들의 매치업인 포스트 시즌 동안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 활약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담원의 베릴 선수가 8승 1패를 기록하며 이제는 정식 서포터의 자리도 넘보고 있는 판테온과 자체 밸류가 높아 자주 밴을 당하는 세트 그리고 서포 쪽 밴이 많이 되면 레오나까지 기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앞라인에 투자될 수 있는 서포터군이 선호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팀별 성향을 살짝씩 짚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바텀 중심 조합을 짜는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기인 선수의 폼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모데카이저와 같은 챔프를 쥐어준다거나 경기 내에서 계속해서 갱을 흘리는 쪽으로 상대의 노림수를 빼주는 정도로 성향이 바뀌었죠. 플라이 선수 역시 캐리력을 뽐내기보단 반반 버텨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더더욱 바텀 캐리에 기대야 하고 이 부분에서 판독기라는 성향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팀들의 바텀 라인이 모두 만만치 않아 바텀 중심의 조합을 짜도 그 계획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상체 쪽 캐리 전략을 짜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바텀 캐리 조합의 맛을 확실하게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쉬나 캐트를 선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쉔이라는 카드를 쓴다거나 정글 쪽에서라도 주도권을 챙겨오게끔 구도를 짜야 하지 않을까. 단 미드나 정글에서 성장 시간이 필요한 픽을 꺼내는 순간 일방적으로 초반부터 밀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T1입니다. 미드에 클로저 선수가 들어오면서 오더 체계가 바뀌고 칸나 선수를 중심으로 한 상체 캐리력이 최근 들어 더욱 조명받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바텀 라인이 약하지도 않죠. 프로팀 단계에서는 캐리할 수 있는 챔프의 수가 많이 포함될수록 조합의 난이도가 높아지기에 최근 들어 바텀 쪽에 세나를 기용하는 등 상체 캐리력에 더 힘을 주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로저 선수가 나온다면 아칼리에 대한 견제가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세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체 캐리력이 분명하다는 점에 기반하여 세나 밴을 유도하고 이즈리얼을 사용하는 구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즈 선수의 정글 챔프폭 특징이 꽤나 분명하여 정글 쪽 저격 밴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다르죠. 볼리베어까지 밴하기엔 밴카드가 아깝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저격 밴을 할 이유는 없고 올라프 정도까지는 대신 견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페이커 선수는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담원과 더불어 프로팀들이 가장 두려워할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지는 서머 시즌 차원이 다른 바텀 캐리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텀 주도권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픽들 위주로 밴픽 구도를 짜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도 당연 이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오겠죠. 알고도 못 막을 것이냐 막아낼 것이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견제해야 하는 픽도 매우 분명합니다. BDD의 아지르, 라스칼의 레넥톤 등 맛을 잘 살려내는 카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신 탑 쪽은 레넥, 카밀, 제이스, 루시안, 오른, 캐넨, 오공 등 사용할 수 있는 챔프가 매우 많아 1페이지 밴카드를 쓸 일은 없고 2페이지 때 탑으로 상대하게 까다로운 챔프를 밴하는 정도로만 고려되는 라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젠지는 클리드 선수의 당일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리드 선수의 폼에 따라 팀 전체의 폼이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꿔 말하면 상대 팀 입장에서는 정글 쪽 설계를 치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밴픽과 관련하여 가장 말이 많은 팀인 DRX입니다. 참신한 밴픽을 수도 없이 보여주었으나 항상 좋은 경기력으로만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기에 독특한 전략에 휘둘리기보다는 대부분의 상대하는 팀들이 내가 할 것을 잘하자 라는 쪽으로 더더욱 마음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DRX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캐리라인을 정하고 조화로운 조합을 짜는 것을 말하며 특히나 미드라인 캐리력을 더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텀은 여전히 비원딜 전략 등 서폿의 로밍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초반 DRX의 상승세에는 표식 선수의 폼이 올라갔던 점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표식 선수가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즉, 젠지와 비슷하게 DRX도 정글 쪽 설계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코치진들이 맡아보고 싶은 팀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담원입니다. 다양한 픽들을 소화할 능력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시즌 정글과 서폿 쪽 폼이 확 올라왔다는 게 담원의 체급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또한 원딜 비원딜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줄 수 있어 힘의 균형이 기가 막히게 맞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LPL스러운 LCK팀이라는 평가를 들을만하며 몇 개의 밴카드로는 그들의 전략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결승전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바텀 쪽에 오히려 픽을 풀어 바텀 라인 승부수를 던져보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폼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더 코멘트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오프 단계 관전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경기를 보시는데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